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아저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풀어요? 아니면 안 풉니까? 안 풀어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뭘 푸냐는 거죠? 바로 그린벨트인데요. 아, 예, 예. 현재 정부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실은 일관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공급 확대 계획을 가장 마지막에 실시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어제 한 방송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아, 그래요. 그린벨트를 풀 것도 뭐 아까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발칵 뒤집힌 거죠. 깜짝 발언이네요. 예,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인가? 이건 또 어떻게 그럼 해나가야지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풉니까 안 풉니까? 라는 키워드가 된 거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깜짝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저희가 준비해봤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지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착수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아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또. 그러면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TF가 부총리를 필두로 주택공급 TF가 구성이 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오늘 1차 회의를 합니다. 아니,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 주택 관련한 정책 담당자고 조응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데 보면 박 차관은 신중해야 된다에 방점이 찍힌 것 같고 조응천 의원은 논의한다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하루 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오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예. 오리부중인 것 같습니다. 아, 투보이스가 예.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시적으로 당정, 뭐 민주당이라든가 출입기자들은 민주당 이제 당에서는 공급 확대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도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전해 오는데 예, 예. 반면에 국토부 측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당정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또 거기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차관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 해제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권 수장 컨트롤 타워에 예.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려한다라고 가능성 열어둔다고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적어도 오늘 내일에는 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입장을 국민들에게는 전해줘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차원보다도요 그 앞서서 네네. 만에 하나 정부가 또 당정에서 이거를 해제로 한 공급 확대라고 말을 한다면. 그동안에 일관되게 나왔던 예.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급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래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그것은 이제 스스로 뒤집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공급 확대라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더 빠른 또 공급도 있고요. 네네. 까지 뭔지는 확실히 왜냐하면은 예. 당장 오늘 밤이나 내일 그린벨트 해제는 전혀 아니다라고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이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일단 뭐 도대체 부동산 대책 뭘 믿어야 될지 지금 모를 지경인데 일단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지금 해제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실은 서울에서 하겠죠. 네. 굳이 또 왜 할 필요는 예, 없는데 예. 일단 지역으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있긴 있어도 거의 산지가 많아서 택지 쪽으로는 힘들어 보이고요. 네네. 그나마 평평하고 예. 뭐 주택,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데는 강남권에서 서초구 정도가 가장 넓은 땅. 네. 또 뭐 강남구라든가 강남, 그다음 강동구 쪽에 좀 몰려 있는데 오늘 뭐 그린벨트 해제 나오니까 오전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디냐 막 찍었더니 보금자리 주택 있는 뭐 강남구 세곡동 이 근처가 가장 유력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용적률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만 가구도 채 안 될 텐데, 근데 그걸 공급하려고 또 막 그린벨트 해제라는 네. 대전환의 카드를 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건지 예, 예. 또 여기에 당정도 합의를 한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그린벨트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사람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정부가 정말 그린벨트 해제 추진한다면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수장이 없어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시가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막기 어려워지겠네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현재 서정엽 권한대행은 예. 기존에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정책은 계속 가겠다라고 했고요. 네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서울시의 정책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한 9개월간 정도 재보궐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겠죠. 예. 그거를 그러나 시장인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정이 뭐 오늘 내일 합의를 해서 네네. 그린벨트 해제다라고 서울시를 압박한다면 그 다음에 서울시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것도 또 하나의 좀 또 하나의 좀 모호한 상황으로 좀 남아 있게 되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네.